김동영 선수를 내가 이 연습을 한번 시작부터 좀 빡세게 한번 가보려고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못하면 이거 하고 이것만 하루 종일 칠 수 있다. 하루 종일 치는 건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옆돌리기와 바깥돌리기의 정확성은 그리고 회전력을 3팁을 주고 내 회전에 극대화시키는 각도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지금 이 연습은 3쿠션으로 돌려서 맞히는 연습이 아니고 내 공을 정확한 원쿠션 지정에 떨칠 수 있는 그 기술을 연습으로 터득을 하는 나도 30년 전에 이걸 무진장 많이 연습을 했거든. 네네. 이 원쿠션, 정확한 원쿠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바로 3쿠션의 숙제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하얀 공으로 노란 공을 맞췄을 때 왼쪽을 줬을 때는 분홍색 공을 맞출 때는 바깥 돌리기. 네. 2포인트에서 시작해서 3포인트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까지 여기서까지 성공을 시켜야만이 한 기각을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연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LPGA 선수들이 이 스트로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남자 선수들보다는 조금은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정확도라도 스피드는 떨어져도 정확도라도 조금 더 올려보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김동영 선수를 내가 이 연습을 한번 시작부터 네. 좀 빡세게 한번 가보려고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약간 4구 연습 같은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4구인데 이 3쿠션도 이 4구의 기본기에서 조금 더 이 상향된 난이도가 올라간 게 바로 이 3쿠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끊어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여기를 맞힐 수 있냐 없냐 이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게 바로 당구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시합이었다. 네. 근데 내가 여기를 맞춰야 득점이 되는 배치였는데 지금 2포인트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인데 지금 못 맞췄잖아. 네네. 아주 단순한 건데. 그래서 이 3쿠션에 정말 중요한 건 이 단순함마저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 센터 테이블에서까지 성공을 시켜야만이 그 내 큐 끝에서 오는 그 공의 끌림 그 느낌을 내가 찾을 수가 있거든. 네. 오늘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갈 때까지. 오늘 못하면 이거 하고 이것만 하루 종일 칠 수 있다. 하루 종일 치는 건가요? 어? 괜찮아 괜찮아. 맞았다 아닌가요? 아니 안 맞았지. 내가 한번 시범 한번 보여줄게. 네.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당점이 문제가 아니고 두께가 문제예요. 두께. 이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끌어친다는 개념에서 항상 힘이 들어가. 네. 세게 치려고 그래. 네. 근데 두께를 정확하게 보고 두께로 내가 임팩트를 가볍게 가도 당점을 내려줬기 때문에 끌림이 전달되는데 네. 힘을 일단 빼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네요. 7시 당점. 30% 부족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조금 더 내 공을 자신 있게 더 자신 있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네. 연습을 하는 의도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연습은 뭐냐면 바깥 돌리기 형태인데 네. 자, 이거 끌어서 장단 장으로 되돌아오기. 네. 방금 같이 한번 시도 한번 해봐요. 아. 끌림이 많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도경이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네.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지금 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장쿠션, 이 코너까지 보내는 연습이 지금 조금 더 필요한 거야. 네. 한 번 더 쳐보게. 그렇지. 오. 지금 이런 되돌아오기가 뭐냐면은 여러 선수들 특히 뭐 좀 베테랑인 김가영 선수나 네. 뭐 스롱피아비 네.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김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길다마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더라고. 근데 아직 조금 이 레벨이 조금 더 낮은 선수들 보면은 이거를 굳이 옆돌려서 네네. 지금 이렇게 있으면 키스가 날 확률이 엄청 많거든. 그렇죠. 근데도 내가 알고 있는 한계에서 옆돌리기를 돌린다고. 근데 이거를 알면은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거든. 자, 1단계는 성공했으니까. 네. 자, 2단계는 한번 가보자고. 좋아요. 자, 똑같은 건데 조금 더 이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네. 임팩트가 좀 더 빨라야 돼. 필요하겠죠. 자, 아직 조금. 쉽지 않구나. 근데 이게 단순한 건데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은 네. 백은 많이 하는데 나가는 스피드가 이렇게 나가. 이게 뭐냐면 백이 깊었으면 나갈 때도 쫙 쥐어 짜줘야 되는데. 네. 그 느낌을 좀 더 실어보자고. 그렇지. 오, 네. 그렇지. 오, 네. 달라요. 이게 몰라서 그래. 내가 원래 중계할 때 비유를 많이 해주거든. 네. 사람들이 운전할 때 길을 모르잖아. 네. 그러면 둘레 이렇게 가잖아. 네. 불안감에. 내가 뭔 공을 치는데 이거를 몰라. 네. 그러면은 이거 얼굴에서 표정이 딱 나와. 모르는 그런 게. 내가 어렵게 생각한다. 근데 지금 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뭐 느낌을 찾았다. 그러면 이건 자신 있게 딱 들어가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스트로크의 내 파워. 네. 파워를 실을 때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예. 이거 한번 가보자.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50%예요. 많이 차지. 실력 50%, 자신감 50%. 예? 많이 차지하네요. 아, 상당하지. 아니야.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두께를 조금 더 봐야지. 더 봐야 돼. 두께를. 자, 이거 성공시키면 이제 내가 숙제 한번 내줄게. 그럼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맥시멈 회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치들이 많거든. 아. 아. 자, 갈 때까지 가보자. 편집해주세요. 편집 없어. 좋다. 좋다. 이야. 지금 네 번째? 아니야, 두 번째. 두 번째에서? 그래. 자, 이제 봐봐. 시합을 하다 보면은. 네. 지금 이 배치는 대회전도 조금 까다롭거든? 네네. 근데 이거를 회전 빼고 부드럽게 친다? 이것도 좀 어려워. 도경이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끌림을 이해를 했다는 거야.